좀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아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남들 눈에는 내가 좋아 보이거나, 샘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누구시죠? 별신공입니다. 네, 신청으로 보신 우리 선생님이 이번에 드릴 질문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, 2022년 이민년에 망신수 들어오는 띠를 저 여쭤볼 거예요. 근데 망신수라고 하면은 이제 불륜, 바람 이런 거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, 내년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띠가 있다면 어떤 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있을지 또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 띠로는 뱀띠, 그 다음에 닭띠, 원숭이, 토끼, 말띠, 개띠. 뱀띠 일단 뽑아주세요. 네. 뱀띠 분들 중에서는 조금 어떤 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, 망신수가 들어오는 건지. 장사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주인 보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그리고 이 뱀띠 분들, 여자분들이 또 끼가 또 있으세요. 가지고 있는 끼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급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손님들이 이제 뭐 대시를 한다거나 관심을 보인다든지 호감을 보인다든지. 근데 그런 부분을 그냥 손님으로만 해야 되지 가깝게 이성으로 만나지잖아요. 그러면 돈도 못 빼먹어. 다른 손님들이 봤을 때, 아, 저 사람하고 또 붙어 먹었네.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손해인 거죠. 오케이. 그다음 또 닭띠 분들 중에서는 또 어떤 분들? 닭띠분들은 되게 마음이 여려요. 홧김에라도 눈을 딴데 돌릴 수가 있어요. 그쵸, 그쵸. 욱하는 성격 주저앉히고, 한번더 생각해서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이 원숭이띠 분들. 또 원숭이띠 분들 어떤 분은 또 망신수가 또 들어오는지. 원숭이띠 분들은 좀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아요. 자기네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힘든 부분을 채워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했는데 나중에 돼서 뒤통수 맞는 거 있잖아요. 무조건 사람을 많이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민년에는 네. 오케이. 일단 토끼띠 분들 뽑아줬어요. 토끼띠 분들. 토끼띠 분들이 언변이 좀 좋아요. 그런 분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, 만나셨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. 그 다음이 선생님 이제 말띠.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남들 눈에는 내가 좋아 보이거나, 샘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. 이게 일적으로 만났으면 일적으로만, 일적으로만 대한다. 그렇게 대하셨으면 좋겠어요. 선을 넘지 말고. 아, 그러면은 이 말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같은 직장 내에 있는 분들과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좀 미묘한 그렇죠. 좀 그런 게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다음 마지막 개띠 분들. 네. 개띠 분들 어떤 부분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. 개띠분들도 좀 대화 하나만 잘 돼도 나하고 잘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쵸. 끌리는 부분이 생기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가정이 있는 분들도 달려들기 쉬워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봐주신 거는 또 띠만 보고 말한 거면 그렇죠. 통합적으로 띠로만, 띠로만 하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궁금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궁금하시면 가까운 데라도 꼭 여쭤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